반팔 입는 시기가 오면 근육 만들 생각에 여념 없으시죠? 바닷가에서 멋지게 사진을 찍을 생각에 피트니스에 가서 더욱 근육 만들기에 매진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의 몸은 과도한 근육을 만드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근육이 어떤 녀석인지부터 간단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근육의 주요한 역할은 인체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골격기관 뼈에 붙어있는 체중의 거의 절반으로 구성된 약 700개의 근육들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근육은 골격근 조직, 혈관, 힘줄, 그리고 신경으로 구성된 기관들입니다. 또한 근육은 심장 내부, 소화기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장근육, 심장근육, 뼈와 힘줄에 붙어있는 골격근. 먼저 내장근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지 못하는 불수의근이며 모든 근육 중 가장 약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은 섭취한 영양소를 소화시켜 각 기관에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수의근인 심장근육은 오직 심장에만 위치하며 전신의 혈관을 통해 피를 공급하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골격근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의근이며 인간은 심지어 아주 작은 행동, 말하기, 쓰기, 웃기 등을 하여도 이 골격근을 통해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말로 연근보다 근육이 낫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럼 왜 근육이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첫째, 체중 관리에 유리하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가장 친한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탄수화물을 섭취 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공간이 커져 잉여 탄수화물의 지방전환으로 갈 확률을 적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체중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근육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기초대사량 또한 올라가 같은 양을 먹더라도 근육질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살이 덜 찝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 최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당뇨병은 섭취한 영양소가 각 세포에 들어가게끔 신호를 주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증상입니다. 신체 중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은 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데 핵심 근육입니다. 식단과 함께 하체 근육 발달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최고의 무기입니다. 셋째, 뼈 성장과 골다공증 예방.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성장판을 자극하여 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조골세포를 자극하여 칼슘의 유입을 이끌어 골밀도를 높게 합니다. 넷째, 체온 유지. 심장에서 뿜어나온 피는 혈관을 타고 쉴 새 없이 흐르고 있는데 이 혈관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 근육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혈관이 온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 근육은 신체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열 발산율이 높아 추위에 강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근육. 하지만 우리 신체는 많은 근육이 생기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기간 수렵채집 활동을 하며 살아와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에 대한 최대한의 저장과 최소한의 소비를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을 쉽게 구해 먹을 수 있고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비춰봤을 때 이런 풍요로움은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생존에 대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써오며 살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 인간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온대지방 화렵수는 날씨가 쌀쌀해지는 시기부터 일조량은 줄어들고 건조해져 제대로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뭇잎은
에너지 생산 대비 엄청난 수분 손실을 유발합니다. 그런 나무는 최대한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나뭇잎을 떨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대다수 화렵수들이 겨울만 되면 이렇게 앙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죠. 이러한 이유로 근육이 많아진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살아가던 인류에게 일정량 이상의 근육은 너무 큰 에너지 낭비 발전소인 겁니다. 이렇기에 인간에게 근육 성장의 한계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기 위해 호모사피엔스는 스테로이드까지 손을 뻗게 됐습니다. 간혹 남자분들 중에 저는 승모근이 생기면 옷발이 안 받아서, 여자분들 중에는 다리 두꺼워질까봐 저는 걷기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눈에 확연히 나타날 정도의 근성장은 정말 힘든 겁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우리 몸은 근육 만드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진화가 됐기 때문이죠. 또한 운동도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고 수행 능력도 좋고 영양과 휴식도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성장의 정체기가 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생리학적으로 근성장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사실은 근육은 우리에게 커다란 이점을 준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거나 너무나 편중된 영양소의 과잉 섭취 등의 부작용입니다. 무엇이든 항상 자신에 맞는 옷을 입고 더욱 멋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운동 잘 하시고 잘 드시며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